7장에 이어서 8장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카콜라의 사례도 보셨다시피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만이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 그 표적 소비자층에 맞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또 포지셔닝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그 마케팅 노력, 즉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관리 모든 것이 소비자에 대한 욕구 파악,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마케팅 조사입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은 마케팅 조사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제 강의 따라오기 좀 힘드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게 보통 그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 3시간 수업에 한 챕터 정도를 하게 되면 거의 3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한 2장 정도가 넘어가는 7장을 이제 1시간 20분 정도로 27분, 8분 정도로 끝을 냈고요. 8장도 거의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안에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8장 마케팅 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따라와 주시고, 아무리 코로나19가 힘들게 하더라도 배움에 대한 열기, 수업은 계속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8장 마케팅 조사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장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마케팅 조사 과정의 5단계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2차 자료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형태의 1차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차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차 자료, 2차 자료, 뭐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1차 자료는 프리마리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2차 자료는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쭉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 윤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까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예를 프록트 앤 갬블, P&G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가상 점포 테스트를 통해서 마케팅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점포 테스트를 통해서 그 마케팅 조사를 수행한 지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보냐면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진열, 점포 배치 등을 하기 위해서 가상 점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현실 센터를 통해서 마치 소매점에 진열대에 있는 듯한 신제품의 3차원 이미지를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분석하여서 포장이나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 반응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조사도 과거에는 소비자의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단순 관찰이라든지, 상점에 대한 그 결과, 그러니까 판매 결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IT 기술 발달에 따라서 PNG 같은 경우는 가상점포 환경을, 가상점포입니다. 가상점포. 가상점포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뭐 이런 걸로 발전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가상현실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그 마케팅 조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또 개선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뭐 셰프 보야디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좀 고전적인 내용인데, 일단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이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내용에 삽입을 했습니다. 셰프 보야디 제품명입니다. 상표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로고, 상표 로고이기도 하고. 셰프 보야디는 이탈리아 출신 미국 이민자인 셰프 에토레 보이아르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요리사다 보니까,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스파게티라든지 피자, 파스타 이런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 스파게티 소스를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야디가 보이아르디가 스파게티 소스를 고객들이 쉽게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우유병에 담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그 뒤로 이게 이제 어떻게 상업성이 있다,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브랜드명을 보이아르디로 해서 셰프 보야디, 그러니까 미국명은 셰프 보야디입니다. 보야디. 근데 원래 이름은 보이아르디인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완제품으로 만드는 게 이제 가열식 스파게티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열만 하면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통조림이죠. 깡통에 담아서 집에서 가열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스파게티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제품이 1938년 나왔는데요. 그 뒤에 이제 40년대에 들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어떻습니까? 보급 물자, 식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의 음식용 통조림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매일 25만 개의 캔을 생산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았죠. 팔고 이제 성공을 거둔 뒤에 1946년에 이제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에 셰프 보야디라는 이 업체를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70년대 후반까지 자신이 이제 컨설팅을 또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셰프 보야디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셰프 보야디 같은 경우는 캔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따기가 힘들잖아요. 캔을 따기. 옛날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천도 복숭아, 절임 같은 거 따려면 그캔 따개가 있었죠. 돌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압력을 눌려서 따다 보니까 손도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욕구도 있고 해서 원터치 캔으로 만들고 그런 이제 또 편의성을 또 인쇄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정보. 아니,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 조사를.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제품을 또 디자인하고 구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셰프 보야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셰프 보야디 여기 이제 그 설립자 얼굴입니다. 얼굴로 되어 있는 요 브랜드죠. 요 셰프 보야디가 처음 출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소리를 들었죠. 그죠? 스파게티 소스가 필요하다. 스파게티 소스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좀팔수 없냐? 팔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파게티 소스를 유리병에 담아서 팔았고, 그 뒤에 이제 캔 음료 만든 건 어떻습니까? 바빠진 그 현대 사회가 이제 발달하면 바빠졌잖아요. 그죠?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힘들죠. 그죠? 많이 하려게. 즉석식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오뚜기 3분 카레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건데, 소비자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이제 가열식 스파게티 키트도 만들었고, 그 뒤로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만은 피자 소스, 치즈가 들어있는 피자 소스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완 미트볼, 라자냐, 비파로니, 라비올리, 뭐 이런 등등.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스파게티, 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케팅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메프에 가면 셰프 보야디, 비파론이나 라비올리 같은 것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 따고 그릇에 부어가지고 1분 30초만 돌리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따뜻한 음료, 먹어본 소감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간편식으로 먹기 참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만든 캔 즉석 음식, 뭐 이것들이 이탈리안 푸드가 셰프 보야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마케팅 조사를 거쳤다는 것,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 세분화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정보를 모르면 시장을 세분화할 수 없죠. 그죠? 정보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 조사. 그러니까 마켓 리서치, 마케팅 리서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합니다. 이 정보는 마케터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케팅 조사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 마케팅 조사는 이 데이터, 자료 수집이 핵심이죠. 그죠? 자료 수집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 수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마케팅 조사의 절차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기록하죠. 리코드하고 분석하고 해석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정보가 됩니다. 정보. 정보가 돼요. 정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케팅 조사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조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은 제일 먼저 1단계 마케팅 조사의 목적 및 조사 필요성을 정의합니다. 뭐 심심하다고 해서
마케팅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 것이고,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조사의 필요성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조사를 설계를 합니다. 조사를 설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을 하겠죠.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 및 적용 과정을 거칩니다. 자, 마케팅 조사는 조사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의사결정, 그러니까, 당면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정확하게 수립해야만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의 목표를 분명히 정의해야 됩니다. 자, 맥도날드 예가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조사를 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고객들이 주 경쟁자인 웬디스의, 햄버거 소비 경험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요게 이제 마케팅 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최신 콤보 식사 가격의 식사 메뉴의 가격과 목표 시장 설정을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최신 콤보,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해요. 그죠?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어와 음료가 들어있는 세트 메뉴를 가격을 얼마를 결정하고 표적 소비자를 누구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할때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게 이제 조사 목적의 목적 및 조사의 필요성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목적이 정의가 되면 2단계 가서 2단계 조사 설계에 필요한 자료 유형을 확인하고 수집에 필요한 조사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어떻게 됩니까? 웬디스 이야기잖아요. 그죠? 웬디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고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경험을 물어봐요. 그죠? 어떻게? 실제로 섭외에서 물어보면 잘안 하니까 관찰을 해도 되겠죠, 그죠? 관찰을 어떻게? 부모가 햄버거를 어떤 햄버거를 사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조사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2차 자료, 관찰, 설문, 섭외 이거 하는 것이 이제 2차 조사 설계고 세 번째 수집 과정은 1차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 2차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자, 1차 자료는 섭외, 2차 자료는 기존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웬디스나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통해서 섭외를 해야 되겠죠. 설문조사를 해서. 해피밀 같은 경우, 해피밀을 어떤 때 구입하고, 해피밀을 어떤 걸 좋아해서 구입하고, 이런 걸다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가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조사 목적 필요성 정의, 2단계 조사 설계, 3단계 자료 수집 과정, 4단계 자료 분석 및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뭐 대표적인 그 분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통계 처리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SPSS도 있고 리저렐도 있고 아모스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이제 분석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때는 반드시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것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고 적용 과정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책에서 보시면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시나리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결성 측면에서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잘하고 있고, 값도 싸고, 근데 음식의 맛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웬디스보다 맛이 못하다, 값은 싼데 청결한데 뭐 이래서, 그리고 맥도날드가 이제 낮은 가격이 매출과 수익을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웬디스와 효과적으로 경쟁을 할수 있는지의 결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착수할 건지 말 건지를 고려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조사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조사 목적에 대한 답을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자료의 유형과 조사의 유형을 결정하는 게 조사 설계입니다. 자료의 유형, 그 다음에 조사의 유형을 결정하는 게 조사 설계고요.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자료 수집은 2차 자료가 있고 1차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2차 자료는 세컨드리, 1차 자료는 프리마리. 자, 이 자료가 다 수집돼서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자료 수집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는 2차 자료는 문헌입니다, 문헌. 예를 들면, 이미 만들어진 자료.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 조직에 의해서 이미 수집돼 있는 자료. 우리나라의 그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료가 수집된 게 어디 있습니까? 통계청 가면 다알수 있죠. 그죠? 통계청 가면 출산율, 사망률, 평균 연령, 수명,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인지, 지금 대학생, 입학생이 몇 명인지, 향후 10년 뒤에 20대가 몇 명이 되는지, 뭐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2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180석을 갖게 된뭐 이유를, 이기게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죠?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세차를 움직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21세기, 즉 2020년 이때는 정보화사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려있는 2차 자료만 잘 수집을 해도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자료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관찰을 한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서베이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직접 수집해야 되는 자료가 1차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자료의 비중, 1차 자료의 비중을 결정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2차 자료만으로도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집이 끝나면 수집된 자료를, 즉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으로 변환하여 특정 상황을 예측, 설명, 평가하는 겁니다. 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엑기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충분히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있다. 또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시장 세분화가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 이 모든 정보를 제시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자료 분석 및 해석이고,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 및 적용 과정입니다. 실행, 요약, 본문, 결론, 한계점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실행하는 과정까지 넘어가는 것이 마케팅 조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의 과정은 1단계 조사의 목적 및 조사 필요성을 정의, 2단계 조사 설계, 3단계 자료 수집 과정, 4단계 자료 분석 및 해석, 5단계 실행 계획 및 적용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마케팅 조사의 과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 뭐 2차 자료들이 상당한 뭐 소스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자료를 수집을 해서 수익을 얻는 업체들이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리서치 회사인 AC 닐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포니 IRI 그룹. 그다음에 JD 파워 어소시에이트. 그다음에 미디어 마크 리서치, 내셔널 퍼처스 다이어리 패널, 뭐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에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태의 규모와 소매점의 포스에서 수집된 소비재 포장재의 매출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포니 IRI 같은 경우는 인포 스캔을 통해서 점포 추적을 통해 광범위한 유형의 소매점의 매출, 점유율, 분포, 가격 촉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제조업체가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죠? JD 파워 같은 경우는 자동 등급 평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품질과 소비자 만족을 연구를 생산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JD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품질 만족도 JD 파워에서 내놓고 있죠. 자, 미디어 마크 리서치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한 매체와 마케팅 계획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시청자 연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체로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리고 퍼처스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구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에 근거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 변동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걸 이제 돈 받고 팔죠, 그죠? 그래서 2차 자료 정보가 우리 기업이 하고자 하는 마케팅 조사의 목적과 부합하다면 직접 막대한 돈과 비용이 드는 1차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2차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걸 또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단일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리서치 앤 마켓 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자문가 분석가들로부터 마케팅 조사와 자료에 대한 원스톱 숍이라고 스스로 알리고 있는 리서치 앤 마켓, 그 다음에 로퍼 센터, 뭐 정치 지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몬스 마켓 리서치, 미국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양킬로비치 같은 경우는 모니터 소비자 태도 라이프스타일 추적하는 뭐 이런 2차 자료들이 있습니다.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뭐 그러니까 무료인 2차 자료도 있어요. 그죠? 무료 또는 저렴하게 얻을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기업으로부터 유료로 2차 자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최신 자료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그죠? 스캐너 자료도 있습니다. 스캐너 자료. 스캐너 뭘 합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대에서 판매 상품을 스캐너로 읽으면 계산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의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샀다, 새우깡을 샀다, 뭘 샀다, 정보가 제공됩니까? 신용카드 정보, 매출자 정보, 그 다음에 매출액 정보, 구매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CU 본사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바탕으로 스캐너를 가지고 매출액 추이, 판매량 변화, 뭐 이런 거다할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 촉진이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는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떤 제품이 인기 있었는지, 어떤 제품이 인기가 없었는지, 어떤 제품이 안 팔렸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스캔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스캐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걸또 점담을 해서 스캐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주는 기관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연구하는 또 업체도 있죠. 그죠? 소비자 집단과 서베이 또는 판매 영수증을 바탕으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구매하고 무엇을 구매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알려줍니다. 패널리스트를 통해서 패널이 어떤 걸 구매했는지도 알수 있도록. 그럼 뭐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패널 조사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그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마케팅 리서치, 시장 조사론, 마케팅 조사론 해서 3학점짜리 한 학기 과목이 또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원론은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다 다루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넓어요. 깊이 들어가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서 보셨다시피 그 마케팅 원론 속에 어떻게 보면 촉진 관리도 있죠. 구매 관리도 있죠. 그죠? 하나의 과목입니다. 구매 관리론, 머천다이징 이런 과목도 있어요. 유통학 개론도 있고요. 광고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C 뭐 관련된 학문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과목도 따로 있고, 마케팅 리서치라는 시장조사론이라는 과목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찌 보면 마케팅을 깊이 있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외부 자료로 패널 자료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 2차 자료. 앞서 뭐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 2차 자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CU 사례를 들었는데, CU 본사에서는요, 전국에 만여 개의 CU 편의점에서 매일 일어나는 CU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쉽게 말하면 도시락이 팔렸는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CU 편의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일 재고를 스스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필요한 제품을 가져달라고 그러지만 요즘 어떻게 됩니까? 전산에서 바로 발주가, 자동 발주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덕분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품 판매 기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삼성홈플러스, 테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만 개 제품 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어떻고, 어떤 게안 팔리는지. 그래서 매장 내에, 매장 위치도 한 번씩 바꾸고,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잖아요, 그죠? 대형마트에서 왜 뒤집겠습니까? 대형마트에서 매장 진열 위치를 바꾸는 이유, 뭘까요? 소비자들이 특정 마트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익숙해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위치에 가면 라면이 있고, 어떤 위치에 가면 청량음료가 있고, 어디에 가면 빵이 있고, 어디 가면 쌀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더라 다 알게 되면 소비자는 특정 대형마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아주. 필요한 것만 사겠죠.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매장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제품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출액이 높아집니다. 뭐 이런 정보를 얻은 것도 역시 내부 2차 자료가 그 바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했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매장 위치를 바꾸고, 심지어는 촉진 활동. 안 팔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판촉을 통해서 밀어내야 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판매 촉진 안 해도 잘 팔리는 것 같으면 절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특정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무엇을 샀는지 다알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2차 자료를 바탕으로도 충분한 정보가 수집이 된다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2차 자료만으로 확실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 1차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1차 자료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차 자료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 이게 이제 1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 그러니까 자료 수집 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질적 조사. 그러니까 프리말 1차입니다. 1차 자료. 1차 자료 수집은 크게 이제 질적 조사가 있고 양적 조사가 있습니다. 자, 질적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그랬는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질적. 양적은 퀀티테이티브 리서치. 자, 질적 조사는 통찰력을 얻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관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조사는 관찰법, 심층 면접법, 표적 집단,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조사에 포함되고, 양적 조사는 숫자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숫자가 실험, 실험에 양이 필요하죠, 그죠? 서베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그다음 스캐너, 구매 빈도수 아닙니까? 그다음 패널, 숫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전부 퀀티테이티브 리서치. 통찰력이 필요한 조사는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질적 조사라고 합니다. 저도 마케팅 조사는 수업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좀 제대로 하려면 한 학기 따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관찰은 뭐 사람이나 비디오 카메라, CCTV를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와 소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관찰법이죠. 예전에 어떻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관찰했어요. 이게 이제 관찰법이에요. 관찰법을 통해서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 CCTV를 녹화하면서 그걸 또 봐도 되고요. 이런 관찰법도 있고. 자, 관찰, 소셜미디어, 심층 면접, 표적 집단. 관찰은 아까 이야기했죠?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CCTV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또 모니터링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해봐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직접 소셜미디어 다 뒤져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잡아서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거죠? 왜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뎁스 인터뷰 하는 것이 이제 심층 면접이고, 표적 집단 같은 경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보통 8명에서 12명의 소그룹을 모아놓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 전에도 이제 표적 집단 면제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광고를 미리 사전 광고를 보여주고 나서 어떤 광고가 더 효과적인지 표적 소비자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토론하게끔 만드는 것이 표적 집단 면제법입니다. 실적 조사 이 정도로 끝내고요. 3에 들어가기 전에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익.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돈을, 달러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프락 있죠. 지프락. 그러니까 냉동실용 지프락입니다. 프리저용. 이 같은 경우, 지프락에 담아가지고 냉동실 보관하면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면 버리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심어주는데요. 이 광고 역시도 여러 가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사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예로 그냥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자, 마케팅 리서치 중에서 이제 탐색 조사가 있고, 심층 조사가 있는데, 탐색 조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서베이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탐색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자료가 상반된 경우, 그러니까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하고 좀 상반된다.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 그리고 마케팅 조사 문제가 분명히 정의되지 않는 경우, 탐색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사하기 전에 하는 것이 탐색 조사입니다. 본 조사하기 전에, 메인 조사 전에 탐색 조사. 수행된 마케팅 서베이가 조사 문제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탐색 조사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 조사가 완료된 경우, 위의 모든 경우 탐색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마케팅 조사론 과목을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서베이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퀀티테이티브 리서치죠, 그죠? 양적 조사. 서베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양적 조사, 1차 자료 수집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의 조사입니다. 다른 말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지를 제공하고 하는 조사. 이게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 조사도 있고 비구조화 조사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샴푸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구조화는 질문을 이렇게 했죠. 저희는 소비 포장재 기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귀하의 샴푸 사용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샴푸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비워놨어요. 죽도록.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2번처럼, 샴푸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가격, 향, 세정력, 비듬 제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전혀 중요하지 않다. 5번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체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르게 체크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가 있고 1차 자료 수집하는 방법 중에 양적 조사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시되는 게 이제 웹스베이, 웹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응답자들이 거짓된 응답을 적게 하고 비싸지 않고 결과 처리와 획득이 빠른 경우 이제 웹스베이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온라인 스베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베이하는 경우, 뭐 요즘 보니까 뭐 함식도 하잖아요, 그죠? 학교에 또 개학 연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죠? 직접 전화하기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할수 있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이것도 마케팅 조사론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배우신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험조사가 있습니다. 실험조사. 실험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매 상황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전에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편의점이 많지를 않았죠. 그죠? 자, 편의점의 매장에 진열대 공간과 냉장고의 진열 위치에 따른 음료 판매 금액의 차이, 뭐 이런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 학자들이. 그래서 편의점에 냉장고에 음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A 편의점과 B 편의점, 비슷한 그 소비자층을 갖고 있는 편의점에다가 음료를 이제 연구자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목적 구매품, 또 하나는 비목적 구매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목적 구매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음료를 마실 때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특정 상표군을 결정하고 나서 음료를 사는 형태가 목적 구매품. 비목적 구매품 같은 경우는 음료를 사기 전에 단순히 그냥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탄산음료 아무거나 하나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비목적 구매품. 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목적 구매품 같은 경우는 진열 위치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비목적 구매품 같은 경우는 눈에 띄면 팔리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으면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매장의 진열 위치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상당하더라. 뭐 이런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뭐 변동비 뭐 계산해서 가격 결정하는데 실험을 했다는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각각의 장단점 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그러니까 뭐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장단점. 2차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차 자료는 예를 들면 뭐 센서스 자료, 판매 견적서, 인터넷 정보, 책, 학술 논문지, 결합 자료 뭐 등등 있습니다. 장점은 어떻습니까? 즉시 이용 가능하기에 자료 수집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게 2차 자료입니다. 세컨더리입니다. 놈의 손을 거친 겁니다. 놈의 손을 거친 거. 자, 무료거나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데 결합 자료 같은 경우 예외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단점. 내가 목적하고 하고자 하는 필요한 정보와 관련성, 연관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점. 그리고 당면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전에 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의 소유권이 없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만든지 모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다가는 경우에 따라 그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이 부적절했을 수도 있고 자료의 출처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1차 자료는 소비자 행동의 관찰, 표적 집단 면적, 서베이, 실험 등입니다. 그죠? 아까 뭐그 웹서베이도 있었죠, 그죠? 자, 장점 어떻습니까? 당면한 자료의 요구와 주제에 적합합니다. 2차 자료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얻기 힘든 행위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에 보다 세련된 훈련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일차 자료 수집이. 자, 이런 장단점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뭐 윤리적 문제 이야기 드리는데요. 책에서 뭐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한 윤리적 지향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윤리적 실행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는데, 시장 조사, 마케팅 조사 개념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254페이지 보시면 뭐 요점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목적, 정보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죠? 마케팅 조사의 목적. 그러니까 하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떤 정보냐? 마케팅 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 마케팅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에 있어서는 기존 만들어둔 자료도 있고, 그런 자료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1차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뭐 시간 나시면 autotrader.com 한번 그냥 뭐 사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 원론 6주차 8장 마케팅 조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시장 타겟팅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STP와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7주차에도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주잘 보내시고, 7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